유민희 아빠 김영호님께서 기자회견 이 시각부로 단식을 중단을 하고 복식에 들어갑니다. 어제 그 국회 협상하는 거 유가족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답도 없고 장기전 갈 것 같으니까 밥 먹고 힘내야죠. 힘내다 강화문 가서 국민들하고 함께 같이 해서 뭐 안전한 나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. 아빠의 단식이 중단됐지만 그 생각은 여전할 거고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서 좀 더 건강한 우리가 같이 릴레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.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. 단식 해본 적 없는데 배고프면 밤에 잠도 잡자. 유병훈 회장이 하루라도 확인해서 입금만. 저희도 피곤해요. 저희도 피로하고 어딘지 아시나요? 근데 피로하기 때문에 더 빨리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똑같은 패턴을 되풀이할 거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매뉴얼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. 끝까지 피만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. 같이 한번 끝까지 저희도 한번 버틸 때까지 계속 같이 가볼 테니까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다. 힘내세요.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.